이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 측도 역대의 똥볼을 찬 것 같은. 왜냐하면은 종로라고 하는 지역구를 그냥 던진 거예요. 아 정말 황당하죠. 거기다가 사실. 서른 의원까지 또 자기도 사퇴하겠대 지금. 아 이게 뭐야? 아니 제가 진짜 이낙연 후보 측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결정적 패인 중에 하나가 저는 뭐 한 서너 가지 뽑았는데 아까 이제 시대적 흐름을 잘 못 읽었다 이게 네. 있어요. 그 시대적 흐름을 못 읽었다는 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시운이 따르지 않는 거지. 맞아요. 응. 근데 이제 시대적 흐름 잘 못 읽었으면 거기에 맞는 전략을 수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죠. 그러지 않았어. 뭐냐면 그 개혁성을 어떻게 보강할 건지 그다음에 이낙연의 최대 약점은 이런 거였거든요. 저희 책에 나와 있지만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. 답이 없기도 하고 잘 안 떠올라. 안 떠올라. 이낙연이 잡았을 때 지금과 달라질까에 대한 답을 별로 못 줘요. 그러면 사람들은 훨씬 더 급진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. 정서가. 그렇죠. 그러면 훨씬 더 그 예를 들면 그 과감한 어떤 변화 개혁 이런 것들을 채택하고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보여. 최소한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 논쟁이 벌어졌을 때만 해도 전국민 재난지원이라고 당론까지 모였단 말이에요. 그때 전국민 재난지원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같이 보여줬더라면 이미지가 좀 달라지지. 달라졌지. 그리고 저는 이런 거예요. 그리고 이슈의 중심에 서야잖아요. 본인이. 맞아요.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앞서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런데 네. 정책 이슈에서 기본소득은 어차피 찬반이 뜨겁고 저 이슈가 될 줄 알았거든. 그렇지. 그런데 그럼 본인의 이슈가 될 거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였어야 하는데 신복지나 이런 거 누가 시비도 안 걸잖아. 네. 그러니까 아무런 이낙연 후보가 무슨 정책을 낼지 사람들이 몰라요. 관심이 없어. 근데 영리하게 홍준표는 뭐냐. 자, 보세요. 홍준표는 홍준표 정책에 대해서도 사람들 잘 몰라. 다만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분명히 단답식으로 한 거야. 네. 예를 들어 고시 부활, 뭐 수식 폐지, 네. 그다음에 뭐 성폭행범 사형시키자, 사형제 부활 뭐 이런 식의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들리게 만든다는 거야. 진짜 포퓰리즘인데. 포퓰리즘. 20대들 남자애들이 들 때는 쌩키고 들리는 거야. 정치 그래서 47%가 가는 거야 홍준표한테. 근데 후발 주자는 그럴 필요가 있어. 전략상 네. 후발 주자 들리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낙연식 정책 캠페인이 안 들렸다. 이게 있고요. 그다음에 네거티브 중단에 있어서도 네거티브 격화되면 사람들 우려가 많았잖아. 그렇죠. 그러면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신의 한 수를 던진 거예요. 빨리 그 먼저 중단 선언을 한 게 아주 잘한 거예요. 예. 사실은. 근데 이걸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먼저 중단 선언을 했으면 사람들 볼 때 달랐지. 역시 좀 뭐 흔히 얘기해서 어른이고 당내 그렇죠.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또 품격 있다라고 인품 있다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잘했다. 어른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선수를 빼앗겠다 치고 그 뒤에 서른 그다음에 신경민 이런 분들이 똥볼을 찰 때 단호하게 지적을 했어야 돼. 질타를 했어야 돼. 이낙연 후보가 그걸 머뭇거리면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다니까요. 지금도 지지자라고 그 허울을 쓰고 있는 인간들이 그냥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. 심지어 그래서 열린공감TV 같은 곳에서 이동형TV도 그런 걸 했었지만 열린공감TV에서 아주 작심을 하고 각캐뮤샤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사실은 아 조금 이거는 너무 간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방송이 어제 있었어요. 그 방송에 약간의 그 논리적인 비약은 있지만 요약을 하면 댓글 부대가 있고 이 댓글 부대에게 돈을 대는 인간들이 있는데 일본 우익이다. 근데 이들이 이낙연 지사를 띄우고 있다. 이러면서 정리를 딱 해놨는데 그걸 다 물증들을 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. 지일파다 이런 거죠. 일본하고 잘 알고 원래 과거에 그러니까 후보께서 그래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니까 근데 진짜 참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되니 오늘 아침 다음 뉴스에 이런 제가 눈여겨보던 매크로 아이디들이 있거든요. 네. 싹 사라졌어요. 그 방송 이후에 네. 그런가요? 네. 그러니까 애초에 네거티브를 그쪽에서 얘기했을 때 이낙연 후보가 우리 팀에서 네거티브 하는 인간을 질책하고 당직을 갖다가 뭐 그 자기네들 캠프 안에서 보직을 갖다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거나 그 이낙연 이재명 지사는 그랬거든요. 누리꾼 중에서 그 이상민 의원을 신체를 비하해가지고 네네네. 장애인 네. 혐오를 네. 올린 글이 있었어요. 네, 네. 그 글에 대해서 당신은 내 지지 아니다. 단호하게 끊어버렸거든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런 게
있었어야 되는 거예요.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오늘 지금 아까 얼핏 속보로 뜬 게 서른 의원이 사퇴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다며요.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첫째 나왔으면 바로 질책을 해야 돼. 이렇게 되면 본인의 사퇴도 진정성이 없어지는 거야. 물타기가 되는 거야. 본인 사퇴해. 그러면 민주당이 180석 왜 뽑아줬어. 개혁하라고 뽑아줬는데 하나둘씩 사퇴하면 국민들이 다 저 뭐야. 나 대통령 되려고. 아니 그거 우리 보스 대통령 만들려고 의원직은 막 던져버려봐. 아니 그걸 의회에서 뭐 하자는 거야 지금. 지역구 주민들은 뭐가 되고 당은 뭐가 됩니까? 그러니까 본인이 서론이 사퇴하고 안 하고가 대선 경선에 무슨 의미가 있는 근데 거야? 더 웃긴 거는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니까 지금 황당하죠 사실. 이거 황당. 자 전체 화면을 보여주세요. 대선 승리한다면 종로 보궐선거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. 누가? 저게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 그러니까 1월 이전에 사퇴 처리가 되면 재보궐선거가 6월 달 원래 이제 지방선거 때 같이 하는데 저게 대선 때 같이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. 저도 좀 선거법 좀 찾아봐야 하는데. 백장님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저렇게 되면 종로에 이준석 나옵니다. 당연하지. 내가 봐도 이준석 나올 것 같아. 지금 참 이게 할 말이 아니죠. 그리고 또 무슨 논쟁에 시달리는 줄 알아? 언론들은 전부 다 사퇴를 함으로써 보궐선거의 요인을 만든 민주당은 후보내지 마라. 그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공격할 거야. 어떻게 할 거야? 무엇보다도 윤희숙 사퇴론에 대해서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졌어. 할 말이 없어졌어. 그 사퇴하면 안 된다.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대선 때문에 사퇴한다. 그것도 처음에 출발하는 레이스에서 사퇴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패배를 하니까 그걸 만약에 이용 카드로서 사퇴를 활용했단 말이에요. 이용해 먹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그렇잖아요.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게 판돈이냐. 그렇지. 아니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. 무엇보다 걱정은 뭐냐면 승패는 하든 이게 영향 못 줘요. 오히려 이낙연 후보가 더 고전하게 될 겁니다. 분명히 그렇지. 보십시오. 나중에 이낙연 후보가 1차 슈퍼이크 이번 그 주말에 열리는 1차 슈퍼이크에서도 더 벌어질 겁니다. 격차가. 그리고 호남이 외면할 겁니다. 왜냐하면 호남 분들이 유심히 보거든요. 지금 호남은 이 상황을. 진짜 간절하게 저희 아버님이 호남이시잖아요. 그분들의 정서를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아는데 호남은 진짜 간절하게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목소리 하나, 국회의석 하나를 천금같이 생각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자 호남의 정서는 뭔지 알면 호남의 1순위는 호남 대통령이 아닙니다. 호남의 판단의 1순위는 정권 재창출이에요.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앞서 있어요. 시대정신에도 이재명 지사가 좀 나은 것 같아. 호남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여론조사하면 지금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가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. 이낙연 후보를. 그런데 이낙연 후보의 저 사태를 어떻게 볼 거냐 호남 분들은 이렇게 볼 것 같아요. 뭐냐면 저렇게 되다가는 그 이재명 지사가 승리하더라도 원팀이 되기 쉽지 않겠는데 굉장히 걱정이 쌓이는 거예요. 뭐냐면 나중에 이재명 지사가 승리하면 그 지지층 중에서 이낙연 후보 지지층에서 그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할 사람이 이낙연 후보가 되어야 하는데 본인이 사퇴서를 저렇게 던지면서 더 갈등을 첨예하게 자꾸 만든다고 이재명 결코 대선 안 된다. 도덕성에 흠결 있는 사람은 도저히 민주당 후보로 내세울 수 없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? 계속 하고 있어요. 오늘도 했어. 그러면 지지층한테 어떤 신호를 주는 거야? 그거는 불복해야 이거 경선 불복해라 이런 신호를 주는 거야. 그건 뭐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전달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. 그 부분을 호남 분들이 딱 모르냐 아는 겁니다. 그러면 저는 알 거라고 봅니다.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원래 얻어야 할 호남에서 뭐 35든 40%든 얻을 수 있는 사람이죠. 지금 상황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못 얻을 가능성도 있다. 그러면 그 공간은 추미애 공간이 열릴 수도 있다. 그렇게 봅니다. 이런 싸가지 없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. 호남 분들 정서가. 이거 뭐야. 뭐 경선판을 왜 이렇게 가져가.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.